최근에는 육아나 출산, 결혼 등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상태인 미혼과 달리 비혼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누군가의 여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이름 석자를 빛내면서 멋있게 사는 것도 좋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비혼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 이외에도 고된 육아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비혼주의를 꿈꾸는 이들에게 물어본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사회 시스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바른 결혼 문화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전수할 의무를 가진 우리가 현 시점에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한 것이 바른 결혼 문화예요. 비혼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지금 결혼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냐를 물어가지고 그거부터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결혼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라는 결혼상이 이게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회가 질이 낮으면 그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게 결혼을 하는 게 잘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지식이 없는 사회. 이때는 결혼을 언제 하느냐 하면 17, 18 때도 해요. 지식이 없는 사회. 애 놓으면 되잖아요. 애 놓는 사회니까 애 놓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노동 집착적이 되니까 노동할 애를 많이 낳아라 하는 거거든요. 이 사회는. 그럼 그때는 지식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 좋은 지식을 갖추는 시대잖아요. 질량 좋은 지식을 갖추면 애를 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질량을 높이 갖춘 사람은 애를 놓기 위해서 안 산다 이 말이죠. 사회 일을 하기 위해서 살지.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거죠. 어떻게? 선진국이. 선진국일수록 정신연령이 아주 뛰어날수록 내 지식을 많이 갖추었을수록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하면 큰 나라가 아니고 부자 나라가 아니고 지식을 많이 갖추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지식 갖춘 사람이 많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식 갖춘 사람이 많은 이 사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산율이 작아진다. 지식 갖춘 사람이 많은 곳은 출산율이 작아진다. 요 비유라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출산율이 왜 작아지냐? 사회 할 일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애 놀라고 지금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 안 놀라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왜? 사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회 할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애를 놓으면 할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애 놓는 게 겁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 뒷바라지 하면서 내가 할 일을 못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애를 작게 놓는 거야. 그러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혼자 힘드니까 그러다 빌 붙으려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약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센 사람일수록 결혼 안 하려고 그래. 혼자 독립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결혼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결혼이라도 하려고 그래. 결혼이라도 하려고 그래.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결혼하는 건 결혼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이거는 질이 낮아요? 높아요? 질이 낮은 게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요렇게 하면 또 내한테 또 공격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질 테지. 요걸 조금 더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결혼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결혼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해도 삶이 충분하게 돌아가. 그리고 내가 말하면 따를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꼭 결혼을 해야만 내가 인생을 사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충분히 준비된 사람은 내 방법으로 살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무슨 힘이 필요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이 대한민국이. 너희들이 홍익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왜 홍익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 사회를 망치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하냐. 결혼을 꼭 하는 게 사회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일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프루테이저의 질량의 이 사회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정시대는 지났고 지금 사회시대입니다. 사회시대. 가정시대가 아니고 사회시대라니까.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 선천시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마지막 일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낳아갖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식 놀 일은 없어요. 만일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애를 낳았어. 낳았으면 애를 언제까지만 뒷바라지 해주고 던져버려요. 네 혼자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배운 사람이에요. 집착 안 갖는다. 네 인생을 멋지게 사는데 이 기초를 일어날 때 뒷바라지 할 뿐이지 너 인생은 너가 살아야 된다. 탁 이렇게 할 줄 알아야.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을 이렇게 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내 뼈라도 걱정할 수 있는 게 자식이에요. 그건 30% 남아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놔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랄 때 뒷바라지를 하고 자랄 때 잘 이렇게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내 자식뿐이 아니고 이 사회의 모든 자식들을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내 혈통을 남기고 가는 것은 아니다. 내 능력은 사회에다가 놓고 가는 것이지. 그래갖고 많이 나한테 덕대해야 되고 이것이 이 인류에 덕대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인류에 덕대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덕을 보고 잘 자라서 활동을 하고 오면 그 영혼들이 천상으로 오면 또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일생을 사는 대성불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소성불 시대하고 대성불이 틀린 거예요. 이게 소성불 시대는 우리가 불불익하니까 부처님 어쩌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만 가져가는데, 이 대성불 시대라는 것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그러고 일생을 살고 가는 사람들을 대성불이라 하고, 내 일생을 아주 갈고 닦아갖고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와서 이 무언가를 내 활동을 하려는 그때가 이 소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다가 죽는 거는 소성불. 활동을 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풀고 가는 분들이 대성불.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이 저 사람만 부처였었다가 아니고 세상에는 언제든지 부처가 있을 수 있고 이 시대의 부처들이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미래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도령들이고 이게 홍익인간들이고. 그래서 홍익인간은 내 시족을 남기려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혼신을 불태우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게 마지막 일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면 인구가 모질하지 않습니까? 인구는 다른 형제들이 나도 놓고 그걸 또 키워주는 게 또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그 저쪽에 일본은 그러면 나라가 크다는 것이 인구가 지금 뭐 1억 몇천 명이 되고 뭐 2억이 되니까 뭐 이래. 사람 수 많다고 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수가 줄어도 이 인류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그게 질이 좋은 거죠. 앞으로는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노동 집약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일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교육 지도자들로 가는 거예요.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고 우수하게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당신들이 할 일은 인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와 인류에 교육시키는 게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교육봉사. 지적인 봉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전부 다 교육받은 사람이 지금 다 사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사는 세계는
기술을 배워주고 저쪽에 가서 뭘 닦아주고 청소하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지적 봉사, 사회봉사예요 이게. 내가 활동하는 게 사회봉사예요. 활동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후천시대 앞으로는 생산하면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길을 못 찾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걸 교육시키는 교육강강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교육강강시대. 그러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많을수록 좋겠죠. 이런 것들이 연구하는 것이다. 콘텐츠 연구에. 이게 백신, 교육 백신 연구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교육 백신 연구소. 무슨 소리인지 조금 이해가 가요? 인구를 갖다 더 낳아야 된다, 숫자가 늘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7천만 시대에 왔어. 여기서는 더 불어나도 안 되고, 이제는 여기서는 유지하고 조금씩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정점에 찍었다, 이면 7천만이 정점에 찍었는데, 이걸 모르고 하니까 더 인구 정책을 펴갖고 마이노차 마이노차 하는 바람에 7,700만이 되려고 그래. 한반도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충격이 와요. 이 자연에서. 그래갖고 인구를 맞추려고 달라든다니까. 지금 이거 뭐 코로나가 그냥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요것만 오지 않아. 너가 우리가 이 지구촌을 지금 잘못 운영을 하면 자연이 궤변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걸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니까. 그 70억 시대를 맞춰갖고 안팎에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77억이 넘어가려고 80억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거 조정을 지금부터 안 하면 큰일 나죠. 지구촌에 지식을 많이 갖추게 하는 것은 인구정책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새끼만 놓는 시대가 아니고 동물에 갖출수록 새끼를 많이 낳아요. 지식을 많이 갖추면 새끼를 안 낳아. 욕한다고 오해는 하지 말고 이걸 바르게 풀어가려고 해야지. 오케이?